안녕하세요. 무사고 중고차만 판매하는 수원의 우리들모터스 대표 조수인입니다. 안녕하세요. 신차급 중고차만 판매하는 우리들모터 실장 한연아입니다.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요. 베라크루즈 디젤 300VX 럭셔리 모델입니다. 시장님, 이 차는 어떤 차량인가요? 대표님, 이 차 잘 아시잖아요. 잘 알고 있습니다. 네, 대표님께서 직접 매입하신 차잖아요. 네, 맞습니다. 네, 어떤 차죠? 이 차 같은 경우에는요. 그 용인에서 타시던 차량이고요. 네. 아, 집에 차가 좀 많이 있습니다. 아. 네. 아빠, 엄마, 뭐 자녀분들도 다 차가 있는 차가 있어가지고 네. 키로수를 많이 안 뗐어요. 그러니까요. 네, 남편분이 이제 건설회사 다니시는 분이신데요. 네. 남편분도 타시고 이제 아내분도 타셨던 차량입니다. 아. 네. 그래서 키로수가 굉장히 많지 않고 한 사람이 타셨던 차량이고요. 이 차는 완전 무사고잖아요. 네,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. 약간 베라크루즈는요, 약간 골목대장 같은 느낌을 주는 차예요. 맞습니다. 네. 특히나 모하비랑 같은 엔진을 사용을 했습니다. 보이시스 3.0이고요. 네. 그리고 S 엔진과 국내 최초의 IC 6단 변속기를 차용한 거죠. 맞습니다. IC 미션 네.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에서 진짜 손가락 안에 드는 굉장히 좋은 미션입니다. 특히나 이 차는요, 네. 7인승이에요. 맞습니다. 7인승입니다. 그리고 전륜 구동이고요. 네. 4등급이죠. 네. 그래서 안전하게 탈 수 있다. 맞습니다. 네. 그리고 또 현대에서 이제 정말 실수로 잘 나온 차가 몇 대 있는데요. 네. 그 중에 하나가 베라크루즈입니다. 그러니까 네. 지금이 봐도 큼직하고 여행을 목적으로 하신 분은 정말 강추예요. 이 차는 정말 타보신 분만이 알아요. 예, 네. 네. 우리 감동이 알잖아. 네, 알고 아니야? 있죠. 네, 맞습니다. 이 차 연식은 2011년형입니다. 최초 등록일은 2010년 4월에 했고요. 키로수는 11만 6천 키로입니다. 경유 차량의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. 이 차의 오늘 판매 금액은요, 1,120만 원입니다. 타이어 4개는 다 새 거로 교체해 놓으셨어요? 네. 예. 그러니까 타이어 값만 해드려도 한 100만 원 정도 버신 거예요. 예. 근데 힐 전체는 좀 네. 깨끗한데요. 네. 끝 부분만 살짝 있습니다. 살짝 있고요. 예. 이게 무광 크롬이라 해서 약간 검은색이에요. 그러니까 예. 어두운 멋있습니다. 예. 중후해 보입니다. 외관은요, 흰색 네. 바디예요. 네. 그런데 되게 큼직큼직해요. 큼직큼직하죠. 근데 모하비가 더 큰 것 같아. 그럴 것 같기도 한데 실제로는 모하비가 좀 더 큽니다. 근데요 네. 자체는요 상당히 가볍습니다. 모하비보다. 네. 근데 여기 사이렌 스탠딩이 바뀌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맞아, 깨끗해. 그런데 이런 데 부분도 상당히 깨끗하다는 거. 네. 그리고 이런 데 부분도 되게 깨끗해요. 맞습니다. 깨끗합니다. 그다음에 VGT, V6 3.0. 네. V6 3.0 엔진이요 정말 조용합니다. 네. 자, 광도 정말 살아 있고요. 네. 썬팅 보시면 흠집 전혀 없습니다. 3M 썬팅으로 잘 돼 있네요. 3M 그러니까. 썬팅으로. 예, 깨끗합니다. 투톤이고 루프렉. 네. 시장님 좋아하시는 루프렉 되어 있고요. 뒤에 타이어 새 거고요. 휠에 흠집 전혀 없네요. 뒤에 유리가 굉장히 크네요. 큼직큼직해요. 네, 그래서 뒤에 보시기에는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. 네. 네, 테일램프 너무 멋있고요. 네. 뒷모습은 언뜻 봤을 때는 렉서스 RX 같아요. 느낌이 그냥. 저는 산타페 느낌? 이런 데 산타페. 부분만. 그런 느낌? 그런 느낌인데요. 네. 우선 저는 큼직큼직하게 좋은 것 같아요. 맞습니다. 테일 램프도 큼직큼직하잖아요. 네, 너무 좋네요. 네. 네. 자, 그리고 트렁크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차는 뭐니 뭐니 해도 트렁크죠. 와. 와. 이 차는요. 네. 7인승입니다. 7인승 모델입니다. 솔직히 5인승보다 7인승이 네. 귀하죠. 맞습니다. 네. 이렇게 빼면은 여기 이제 시트가 나오잖아요. 7인승이잖아요. 이렇게. 7인승이죠. 네, 맞습니다. 많이 타진 않아도 7인승은 맞아요. 귀해요. 귀합니다. 네. 7인승이 또 좋아요. 많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명절 때라든지 이제 좀 있으면 추석이 다가오는데 네. 휴가 때나 추석 때 정말 필요해요. 아, 나는 근데 코로나 때문에 모일 수는 있을까나? 예. 작년에도 못 갔는데 올해는 갈 수 있을까나? 그러네요. 또 그런 네. 게 있네요. 네, 요 상태로 골프백이 6개가 들어갑니다. 근데 이 네. 차는요, 공간 자체가 엄청나게 크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차박하기 너무 좋을 것 같아, 가을에. 근데 이제 차박을 이제 소비자분들이 하룻밤 자는 거냐 물어보시는데 네. 그게 아니고요. 네. 이걸 제 껴놓고 여기서 그냥 노는 거예요. 이렇게 해놓고, 차 텐트 쳐놓고. 맞아요. 네. 그리고 이제 쉬었다가 오는 거예요, 그늘에서. 너무 좋죠. 너무 좋죠. 네. 조수석 부분도 타이어 새 거고요. 네. 휠에 흠집 전혀 없어요. 네. 뭐 외관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. 외관도 진짜 깨끗하고요. 저는 네. 사이렌 시트 자체가 깨끗해요. 너무 깨끗해요. 네, 맞습니다. 그리고 실내도 잠깐 보여드리면 담배 안 피셨고요. 네. 상당히 깨끗하고 향기도 좋습니다. 일단 전면인데요. 네. 썬팅이 정말 잘 돼 있네요. 근데 저는요, 돌팀도 전혀 없어요. 네, 맞습니다. 근데 걱정하는 부분이 건설회사 다니신 분들이 타셨다면 맞아요. 차가 엉망일 거거든요. 그렇죠. 근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. 맞습니다. 네, 깨끗하게 관리를 정말 잘 돼 있어요. 네, 집에 차가 많이 있으셔서요. 이 차만 네. 타신 게 아니고 번갈아 가면서 타신 겁니다.
여유로운. 네, 맞습니다. 예, 상당히 깨끗하고요. 네. 앞부분이나 라이트, 그릴, 범버, 뭐 흠집 없이 아주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. 이런데도 되게 깨끗해요. 네, 깨끗합니다. 네. 정말 야, 이게 거의 10년이 된 차가 맞아? 라고 느끼실 정도로 그만큼 깨끗합니다. 장수 모델이에요. 네, 맞습니다. 자, 엔진 부분을 열었습니다. 이 차는 이제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. 단순 교환도 없습니다. 한 사람이 타셨던 차량이고요. 10년이 넘었지만 키로수는 10만밖에 안 뛰었습니다. 네. 미세누유 전혀 없고요. 네. 저희가 AS 3개월 5천 키로 보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그만큼 자신 있다는 거죠? 그렇죠. 자신 있죠. 네, 맞습니다. 시장님, 이 차 연비 얘기 좀 해주십시오. 연비는요, 11km입니다. 예, 3000cc고요. 245 마력에 48 토크입니다. 네. 이 차는요, 7인승이에요. 3000cc에 이 큰 차가 연비가 11km면 어마어마한 겁니다. 엄청나죠. 네, 엄청 네. 좋은 겁니다. 근데 매연 걱정을 안 하셔도 돼요. 이 차는 4등급 차량입니다. 4등급입니다. 네. 네. 제가 실내에 탔습니다. 아무래도 이제 연식이 조금 되다 보니까 옵션 자체는 많지 않습니다. 네. 그리고 10만 킬로 타다 보니까 세월의 흔적은 핸들이 뭐 까지지는 않았는데요. 색깔이 살짝, 예,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는 좀 짙은데 여기는 좀 허옇죠? 그런 느낌 있다는 거 말씀드릴 수 있고, 접이식 미러가 여기 들어가 있고요. 그 다음에 VDC 버튼이 되어 있습니다. 하이패스 룸미러가 들어가 있고요. 열선이 들어가 있습니다. 라이트는 이제 오토 라이트고요. 전동 시트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. 여기 들어가 있다는 거. 내비와 후방 카메라가 없는 게 조금 아쉽고요. 공간은 상당히 깨끗하고 쾌적합니다. 예, 우드 같은 게든지 흠집, 핸들 말고는 그렇게 뭐 세월의 흔적을 느낄 수는 없습니다. 경유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진동이나 소음이 상당히 예, 약합니다. 그래서 핸들의 떨림이라든지 시끄러움 이런 게 좀 덜해요. 시장님은 어떠세요? 전 너무 좋아요. 우선 네. 공간이 네. 너무 넓어서 좋은 것 같아요. 네. 친구들하고 모여서 장거리 여행 가도 너무 행복한 차. 네. 큰칭하니까 네. 옆에 살 닿을 일이 별로 없다는 거죠. 맞아요. 성인 4명이 앉아도 불편함이 없다. 앞에는 보시면은요, 열선 버튼이 있고요. 그 앞에 보시면 상당히 깨끗하고요. 비필려도 네. 우선 깨끗한 우선 그 에어컨 바람이 나옵니다. 그런데 네. 이런 도어 부분 보시면요, 네. 상당히 깔끔하다. 네. 저는 이 차의 큰 장점은 창 자체가 큼직해서 좋은 것 같아요. 네. 다 큼직큼직해. 네. 그래서 답답함도 없고 네, 네. 큼직해서 좋은 것 같아요. 네. 네, 공간 활용도 끝내주고. 맞습니다. 우선 시트도 거의 해진 부분이 없어요. 이 차는 네. 담배도 안 폈어요. 지금까지 저와 함께 베라크루즈 VX300 럭셔리 차량을 보셨는데요. 실장님, 네. 이 차의 장점 좀 얘기해 주십시오. 이 차의 큰 장점은요, 우선 가격이에요. 맞습니다. 주행 거리도 상당히 되게 짧고요. 네. 우선 완전 무사고입니다. 네. 개인 소유예요. 네. 그런데 제일 잘 나간 흰색 바디고요. 네. 또한 이 차 같은 경우 매연 등급에도 연료할 필요 없다. 4등급. 예. 그리고 제일 잘 나가는 흰색 바디잖아요. 네. 근데 공간이 너무 크잖아요. 맞습니다. 근데 깨끗하게 관리가 잘 돼 있다. 타이어 모두 다 내 차 다 새 거예요. 맞습니다. 네. 그리고 또 이제 한 사람이 소유를 하셨고요. 네. 한 사람이 뽑아서 지금까지 관리를 하셨기 때문에 엔진오일 딱딱딱 가르셨고 네. 상태 너무 좋습니다. 이 차량의 구매를 희망하시는 분께서 전화 주시면은요, 은행금리로 할부는 맞춰드리고요. 더 저렴한 것도 알아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. 지금 전화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.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.